자, 케이프 투자증권의 최현기 이코노미스트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이코노미스트이신 만큼 특히 앞으로 외환시장 동향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강달러가 더 이어지겠습니까? 아니면 좀 더 안정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예, 좀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글로벌 달러화가 6월 FOMC 회의 이후에 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92선 부근까지 상승을 했고, 물론 이제 연중 고점까지는 좀 더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 모멘텀을 받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FOMC 회의 결과 자체가 다소 매파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다는 점, 그리고 이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사실 완전히 깨지는 구간은 아닙니다만, 최근에 이제 코로나 델타 변이가 영국과 일부 신흥국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경제활동 정상화 다소 좀 지연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지금 시장이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일 같은 경우도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 뭐 소비 심리라든가 뭐 주택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괜찮은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에 따른 기업 실적 호조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2분기 시작 시즌을 앞두고 계속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투자 합의를 좀 남겨두고 있는 상황, 또 재정 정책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좀 유효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놓고 본다면 급격한 어떤 달러화 강세로 인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되는 그런 국면은 아직은 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어제 오늘 뭐 연속으로 소폭의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방향성에 의해서 시장이 최고가 부근에서 더 오를지 아닐지, 에너지 응축의 과정이 이어질지 좀 관심인데,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다. 환율 시장 변수는 우리 주식 시장에 나쁘지 않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봐도 되겠죠? 예, 우선 뭐 연내 국내 이제 하는 금통위 같은 경우는 이제 연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일정 부분 시장 금리에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기만 좋은 경우 혹은 이제 글로벌 경기가 다 같이 안 좋은 경우에 사실은 달러화의 강세 그 압력이 상당히 높아지는데, 지금 뭐 미국 경기도 물론 1분기 때보다는 좀 경기 모멘텀이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연간 성장률로 한 6% 후반 기록할 가능성이 높고, 또 여기에 사실상 이제 작년과 올해, 그러니까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던 유로존 경기 같은 경우는 2분기 이후서부터 회복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달러화가 이제 주요 선진국 통화 대비 일방적인 강세를 나타내기도 좀 어렵고, 또 글로벌 경기 회복이 되면서 이제 신흥국들의 이제 국내를 포함한 수출 경기가 상당히 회복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화가 신흥국 통화 대비에도 좀 일방적인 강세를 나타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미국에서 고용 지표도 나오고요. 각종 그 서비스업 지표, 제조업 지표들이 나오기 때문에 또 역시 외환시장의 변수가 될 만한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예상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일단은 6월 ISM 제조업 지수가 이제 7월 1일 목요일에 발표가 되는데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좀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수요가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 4월달, 5월달은 수요가 부족해서 이제 ISM 제조업 지수가 빠졌다라기보다는 이제 공급망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좀 제조업 지수의 좀 생산 부분이 좀 차질을 빚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최근에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였던 뭐 중고차 가격이 다소 또 안정화되는 시그널이 포착이 되고 있고, 또 부품 부족에 따른 생산 차질 우려도 좀 지난달보다는 좀 완화되지 않았을까. 구인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고 보면 좀 긍정적으로 해석되는, 그러니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주말에 이제 발표되는 6월 미 고용 지표는
이제 시장은 어쨌든 전월보다는 좀 증가세가 높게 나타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프라이즈가 발표될 거냐, 이제 쇼크가 발표될 거냐, 이제 그 여부를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쇼크가 나올 가능성은 좀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서프라이즈가 발표된다 하더라도, 4월달, 5월달에 좀 변동성을 좀 나타냈었던 부분이 있고, 또 여전히,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한 700만 개 이상 일자리가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에 연준은 적어도 단기적인 추세를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프라이즈가 발표된다 하더라도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좀 시장이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전력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은 어쨌든 좀 한풀 꺾여 있는 상황이고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이제 경제 재개 기대감도 좀 다소 좀 지연되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지금 미국 채금리가 1.5% 10년물 기준으로 1.5%를 하회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퍼포먼스가 좋았던 업종이 결국은 이제 성장주 중심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금은 조금 종목 장세로 좀 보긴 해야겠습니다만 저희는 여전히 좀 성장주와 기술주에 좀 매수하는 그런 좀 기회를 좀 포착해 나가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